오늘은 맘스터치의 신메뉴 싸이플렉스 버거를 시켜서 먹어봤어요. 신메님은? 신메님은 무슨 버거? 아직도 못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또르미입니다. 여기는 신메입니다. 뾰롱. 네. 자, 오늘 맘스터치 도레미가 추천해줬어요. 싸이버거가 있다고 해서. 요거 싸이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도레미. 이번에 나온 게 싸이플렉스 버거라는 건데 그 싸이버거가 치킨 패티잖아요. 그 치킨 패티가 두 장인가? 어쨌든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싸이플렉스. 아니 치킨하고 빵이 같이 있어요 그냥. 뭐 이게 뭐야? 괴물이다 괴물. 아니 요거 보면요, 이게 치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나? 네, 치킨 패티 두 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야, 치킨 한 마리를 넣으면 어떡해? 너무 많아. 아니 치킨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킨이야. 뭘까?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진심 배고파서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민님 포크로 먹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되겠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게 양념 치킨 싸이버거. 아니 요거는 기본 싸이버거. 기본, 이게 기본 햄버거 느낌이죠 이렇게. 아 이게 싸이버거예요? 응. 예수민님은 플렉스 싸이버거. 이건 개밥인가요? 이거는 싸이플렉스 버거. 근데 여기 맘스터치 감자튀김 완전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옛날 파파이스 감자튀김. 어? 맞다. 그러네. 어, 이게 후추 입힌 파파이스 감자튀김인데 맛도 비슷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햄버거가 커서 고기를 베어먹고요. 이거 양상추를 하나씩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돼요. 다른 데 로고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맛있는데요, 맘스터치? 어, 이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요. 빵하고 치킨하고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치킨인데요? 너무 치킨이 크다. 그냥 이렇게 치킨에다 빵 올려놓으면 햄버거라고 파는 건데 그냥 가성비는 좋다. 일단 그리고 소스가 좀 맛있어요. 아니 이거 꽤 먹을만한데요? 양념치킨 거 되게 네. 맛있어요. 진짜 양념치킨 맛 나요. 근데 싸이버거가 좀 치킨 패티 양이 좀 아쉽긴 하다 조금. 과연 어때요? 전 적당한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저번에 그 비프 머지기 햄버거 있었잖아요. 비프? 그거는 10점 만점에 제가 2점 줬거든요. 이거는 7점? 저는 양념치킨 8점. 아쉬운 거는 예쁘게 먹기 힘들어. 난 9점. 9점이에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이게 싸이버거 새로 나온 거예요, 도레미님? 싸이플렉스 버거요. 아, 이거 이 플렉스버거 새로 나온 거야? 싸이버거는 맘스터치의 인기 메뉴죠. 그러면 나는 그냥 싸이버거 먹을래요. 근데 이 맘스터치 이거에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저 감튀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거 베이컨 무슨 치즈? 감자? 이거 시킨 건데 이거 맛있어요. 괜찮아? 나도 먹어볼래. 웃기게 생겼는데. 그래, 난 손으로 먹을게. 포크도 가져올게요. 혜민이 고생한다. 막내가 원래 좀 힘들어요. 파이로캐츠 신규 막내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레미입니다. 맥주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맥주 안주 맛이야. 맥주 안주. 완전. 이거 제가 아까 이거 6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꽤 맛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너무 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치킨만 따로 먹었거든요. 소스를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아 그 소스가 맛있어요. 여기 싸이버거가. 아니 되게 맛있네. 나 8점.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빨리 먹어버린 거 같아. 순삭해 버렸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하는 세포가 없어. 아니 막 패티가 이렇게 돼. 아 양상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한 장씩 보통 보여 주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없이 처음에 아 이건 이렇게 생겨서 와구와구와구 어 없다. 어떡하지? 맛있었어요. 아마 이거 보는 편집자분이 막 이렇게 아 저거 어떻게 편집하라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지 않을까? 브라운만 믿으라고. 오늘은 맘스터치의 신메뉴 싸이플렉스 버거를 시켜서 먹어봤어요. 저는 그냥 기존 싸이버거. 신메님은? 신메님은 무슨 버거? 아직도 못 외웠어요. 저는 더블 싸이클러스 버거. 실큐! 더블 사이코러스 먹으라고. 자, 도레미님은? 저는 양념치킨 싸이버거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싸이플렉스 버거였어요. 네. 저는 싸이플렉스 버거를 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맘스터치 만약에 버거킹이 문 닫으면 사먹을 용의가 있다. 그 정도 한 햄버거계에서 2, 3위 정도는 들 것 같아.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무난해. 신맨님은 어땠어요? 처음에 생긴 거 보고 되게 별론 줄 알고 치킨만 먹고 좀 실망했는데 소스. 아, 소스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소스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그 치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꽤 맛있는 햄버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2, 3위. 근데 사실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 도레미님은요? 저는 원래 치킨버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KFC 버거보다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킨버거 치킨 중에서는 버거가. 꽤 맛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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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네. 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선 좀 갈게. 안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